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2I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15일 오후 2시 40분이고요. 종목코드는 3478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2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2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M2I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에서 ICT와 제조업 기술이 융합되어서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하는 추세에 알맞게 기존의 HMI와 스카다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구되는 기기 간의 연결성, 유연한 기능성, 안전성, 보안성을 갖춘 차별화된 스마트 HMI 제품, 스마트 스카다 제품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HMI는 뭐고 스카다는 뭐고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 HMI 부분은 자동화 공장에서의 HMI는 현장 자동화 제어 기기로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포함한 다양한 제어 기기와의 통신을 통해서 생산 현장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조작을 통해 현장 기기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카다는 스카다는 이제 원격 감시 제어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주로 발전 시설, 석유 화학 플랜트, 제철 공장 시설, 수처리 시설 같은 산업 현장을 중앙에서 감시 제어하고 현장의 공정 처리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함으로써 설비와 프로세스의 합리적인 운용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부분은 이제 상위 시스템과 현장의 단말 제어 기기를 연동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연함으로 이제 M2I는 1999년부터 각 산업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네트워크와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장비 그리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 장치들의 통신 드라이버를 개발했고, 이런 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M2I 한번 보도록 하죠. 스마트 HMI 전문 업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주 사업인 스마트 HMI 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된 스마트 HMI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 수집 제어를 위한 리모트 인풋과 아웃풋을 개발 중입니다. 자, 그럼 M2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2.37 정도 되네요. 현금 흐름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시가총액은 1772억, 발행 주식수는 1679만 주, 유동 주식수는 69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왜 그러느냐, 경쟁 우위 확보와 영업활동 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 두 번째로는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 증가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11%, 유보율도 6900%, 영업이익은 32%, 순이익률은 29%대. 굉장히 장사 잘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무슨 전방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한데, 아직 활성화됐다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아직도 이제 사용 안 되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M2I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M2I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 M2i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윗꼬리하고 아랫꼬리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몸통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이 정도도 굉장히 짧은 건데, 이렇게 되면은, 데이트레이더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몸통을 많이 열어줬다 싶으면 다음날 그냥 찍어 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데이트레이더들이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난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거를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만큼.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우상향 이어갔다가, 위로 띄운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 위로 한번 띄우고, 요 중간선에서 놀아주기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노선을 요 시가에서만 놀아주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충족이 되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안내 말씀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은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열렸으니까 1월 4일부터 쭉 무료 추천 종목을 해주셨던 이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4월 12일이니까 4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이제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7시 46분부터 안녕 인사 말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자료도 소개해드리고 계시고요. 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9시 00분 한세 예스 24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과 9820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리딩을 이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매일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자, 금요일은 이제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1차 목표가 돌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세예스 24홀딩스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말씀과 함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들어온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